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간단한 한마디, 하나의 키워드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키워드 배틀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또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실지 시각 한마디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하창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요약 한마디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은 이 K-POP과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네요. 팝, K-POP, 팝 하면서 통통 튄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는데, 자, 최근에 뭐 엔터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 뭐 M&A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뜨겁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자, 본부장님, K-POP 계속 통통 튈까요?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팝팝 이거 네 손 모양 잘 못해가지고 네, 어쨌든 더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아, 팝팝 네, 제대로 몰라가지고요. 네, 네 어쨌든 엔터 종목 오늘은 뭐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단연 또 엔터주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양해라든지 리오프닝에 대해서 지속적인 긍정적인 이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M&A를 바탕으로 지갑 변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엔터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브랜드력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일단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이제 보아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아졌던 그런 힘이 방탄소년단에서 터졌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기타 또 유명하신 아티스트들도 각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위상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예전에 이제 유튜브 조회수랑 비교했을 때 물론 유튜브가 보다 더 활성화가 많이 된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걸그룹이 음악이 나오면 단기간에 1억뷰는 금방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콘텐츠 엔터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점입니다. 게다가 리오프닝 기조에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가 아예 없었던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규모 자체가 좀 작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통통 튀는 아이돌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도 굉장히 또 많은 라인업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어서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엔터주들 괜찮게 봐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K-POP 그룹들이 엄청난 위상, 뭐 세계의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음반도 너무나 잘 팔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연관해서 살펴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첫 번째로 JYP 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네,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 끊기긴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정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 상황에서도 계속적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 앞으로의 업력이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JYP를 좀 소개를 드린 게 사업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런 아티스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타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요식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부분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 JYP 같은 경우는 음반이랑 뭐 이런 쪽에 MD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엔터사들 중에서도 가장 사업 포트폴리오가 깔끔하고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제 섹터다라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앞서서 이제 방탄소년단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속으로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그 흐름을 바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보이그룹들 중에서는 여러 그룹들이 있지만 해외 인기라든지 뭐 음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이 제2의 방탄소년단이 될 수 있는 후보군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룹이고요. 제가 항상 엔터주들 말씀드릴 때 여성 걸그룹을 남자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그 제품을 잘 사지는 않아요. 그러다 네. 원반도 잘 안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그룹이 확실히 매출처 부분에서는 뛰어나게 영향을 주는데 스트레이키즈의 이런 투어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들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8년차 재계약들도 잘 진행이 된 상황이고요. 이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리스크 부분을 타사 대비에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올해 네 팀의 신인 그룹이 데뷔를 할 예정인데 2분기에 이제 보이그룹, 3분기에도 보이그룹이고요. 4분기에는 이제 일본과 미국의 그룹들이 나올 건데 특히나 보이그룹들이 2분기, 3분기 때 데뷔가 된다라는 점이 조금 더 빠르게 MD 매출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JYP 엔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거의 1,000억 원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매도 기조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JYP 엔터는 유독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외에도 또 한 종목,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YG 엔터를 골랐습니다. 사실 약간의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죠. 이제 블랙핑크에 너무 많이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고 물론 GD가 컴백을 하고 기타 신인의 라인업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블랙핑크의 비중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타 엔터사 대비했을 때는 주가의 위치가 지금 굉장히 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 높이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 높이를 좀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베이비몬스터가 또 단기적으로 유튜브 구독자 100만을 또 넘어서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GD가 이전부터 굉장히 또 핫한 아티스트이다 보니까 컴백 이후에 이런 라인업 매출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또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매출들이 일부 이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는 보다 더 좋은 실적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부담감들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엔터사들의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후발로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YG 엔터를 보실 때는 YG 플러스도 좀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다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두 종목이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YG 엔터도 주가를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어쨌든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통통 튀는 K-POP과 관련된 이 키워드를 두 분께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박정식 대표님도 보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K-POP 엔터 감은 잡으셨을 거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습니까, 대표님은? 네, 일단은 제가 엔터를 보면서 이미 이제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좀 가장 좀 저평가돼 있고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바로 RBW라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자, 이 회사는 같은 경우에는 마마무 소속사로 일단 널리 알려져 있고 워너스, 그다음에 원이, 브로맨스, 퍼플키스 등 이 전속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2021년에 WM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DSP 미디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오마이걸이나 B1A4, 허영지 등의 유망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엔터주들은 많이 자산 가치 대비 올라가고 있는 반면 RBW는 지난 1년 전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했지만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서히 반등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단 바닥을 다지고 지난 11월 달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5,000원대 이하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 이제 한국
한국의 이제 엔터 관련 섹터가 더욱더 네.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대로 반등력이 나오면서 최소한의 반등력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2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회복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중기적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서 2만 2천 원대까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 중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고 주가도 아직 반영되지 못한 이런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RBW, K-POP과 엔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 숨겨져 있는 엔터주들도 있다라는 거 함께 잘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주들의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이재용이 힘을 싣고 있는 곳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 이재용, 아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겠죠. 과연 어디에 힘을 싣고 어느 곳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자, 대표님 어느 쪽입니까? 네, 바로 전고체 배터리 쪽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네. 이번 지난 27일이었죠. 삼성 SDI 경기 수업장을 이재용 회장이 방문을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용 설비를 사찰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착공한 이 파일럿 라인은 올해 상반기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 이 기술 검증을 거친 뒤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기준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보다 훨씬 더 양산 목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직접 몸으로 움직이면서 뭔가 사인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수화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합성세제 원료인 연성 알킬 벤젠과 그리고 노말파라필린 등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고체 전지의 소재 제조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원료로 황화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으로서 특히 이 전고체 배터리 하면 이 황화물계 쪽으로 이제 나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화학이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다른 이 배터리 소재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급등을 하였지만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한 2만 2천 원대부터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전번에도 부딪혔던 한 3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신고가를 형성하는 상황도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2만 2천 원대 이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학 오늘 역시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모멘텀 받으면서 20% 넘게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학 말과도 또 다른 어떤 종목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한농화성이라는 이 정밀 화학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나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이제 국채 과제로 인해서 리튬 고속 고분자 전지용 이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그리고 상용화 기술 개발 주관 업체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전해질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한 1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이제 배터리 소재 쪽을 보면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한농화성만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배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쪽이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되고 또 이쪽에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이런 소재들을 상용화 시킨다면 그때부터 대시세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런 배터리 쪽의 소재를 생산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기존의 네. 제품들 가지고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 소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일단 오늘은 16% 정도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 대략 500원 정도 빠진 자리, 한 11,500원 정도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 탄력을 받게 된다면 지난 2022년 9월에 고점으로 형성했던 2만 원 정도, 2만 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농화성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수화학과 한농화성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농화성은 이 전고체 배터리 또 소재 쪽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재용 회장이 힘을 싣고 있는 곳, 이렇게 함께 키워드를 또 하창원 본부장께도 말씀을 드리고 공유를 했는데, 자, 본부장님은 그럼 어떤 종목 떠올리셨습니까? 이수화학 했습니다. 아, 이수화학이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화리튬을 공급하는 부분인데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조금 유망하고 또 국내 유일로 공급하는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황화수소 핸들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황화리튬 쪽에 저가와의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좀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네. 전고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서의 좀 수요도들이 많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상승했던 것처럼 거기에 따른 좀 가격의 급등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좀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 또 다른 또 영역에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합성 세제 원료와 또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석유화학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좀 다각화 부분에 에서도 좀 기대감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인적 분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일단은 뭐 저도 지금 급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급등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오늘 하루 만에 20%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접근하시기 약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슈퍼 매물에 또 걸리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보다 더 동반되거나 훨씬 더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너무 조금 늦게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타이어 쪽은 아직 안 움직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또 타이어의 마모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한 번에 이런 영역을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수학 역시 한창원 본부장도 오늘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적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고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은 이미 뭐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주자 오늘 또 뜨거운 종목들인데 LNF나 천보 같은 종목들도 LNF는 오늘 또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전고점 깨고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박정식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좀 이제 고평가된 종목을 좀 피하는 네. 그런 주의지만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너무 눈에 띄게 성장이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벌써 매출이 이제 4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 9조 4천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지난 8년간 제약 바이오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이제 수년간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요. 쪽 시대가 네.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주 측면으로는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여력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의 과거에 몇 년 전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최근에 시장에 좀 느껴지고 있어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특히나 소재단은 계속적으로 더 강력한 상승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다른 부분보다도 소재 쪽을 조금 더 치중해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 배틀,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또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